자,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은 394쪽 미등기된 권리입니다. 네, 권리 관계 중에서 등기 안된 권리, 미등기 권리를 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러한 미등기된 권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요건데, 미등기된 권리 종류는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법정 지상권, 또한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저당권을 취득하는 법정 저당권, 또한 채권에서 채권이 물건에서 발생됐으면 그 물건을 물건에 대한 채권을 다 회수할 때까지, 채권 회수할 때까지 당연히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뭐 유치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채서권, 미등기 주택 임차권, 미등기 주택 상가 임차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다음에 미등기 주택 임차권과 상가 임차권은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과 법정 저당권은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고, 단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 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매물일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법정 지상권의 종류는 뭐 개념과 종류는 다 아는 걸로 알고, 그리고 뭐 민법 시간에 또 지난주에 했다라고 또 하시니까 법정 지상권 내용 종류는 다 생략하고,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든가 또는 법정 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게.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엔 이 건물도 A 거고 토지도 A 거였다가 이 토지와 건물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반대로 토지가 B로 바뀌고 건물만 그대로 A로 이렇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토지가 중개 대상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 매수인에게 이 토지는 법정 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야. 그러니 네가 이 토지를 시에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주장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위가 건물이 만일 B일 수도 있고 또는 A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어. 그 대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지상물 소유자로부터 받았던 지료가 있다면 그 지료만 대신 받을 수 있어라고 설명해주고 중개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건물이 매물로 나올 수 있죠. 건물로 나왔을 때는 네가 이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그렇지만 이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법정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됐을 뿐, 이 법정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는데, 법정 지상권에 대한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기 때문에 건물을 매수한 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야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바로 건물을 철거를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종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법원에서는 허여해준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서 중개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 보겠습니다. 뭐 지료가 시험에 좀잘 나와요. 법정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면 이 건물주가 토지서에게 지료를 줘야 되느냐,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료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했는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한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가 될 수도 있죠. 지료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면 협의한 대로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2년간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했다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가 됐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거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소멸 통과해봤자 법정지상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됐고 법원에 치료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을 신청했어요. 치료 지급에 대한 결정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도 치료 지급하라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할 수도 있죠. 역시 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면은 결정됐으면 치료 지급에 대한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년간 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했다면 이때도 역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통과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이때는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가 않고 지상권 소멸 통과해봤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좀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특히 치료를 지급하기로 협의됐거나 치료 지급에 대한 결정이 됐으면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2년간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고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데 이때 2년이라는 기산점은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됐다든가 치료 지급하기로 한 협의가 됐다든가 법원에 결정이 됐으면 결정한 날로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2년이에요. 네.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제가 이제 몇 개를 수록해 놨는데요. 그중 397쪽 동그라미 4번 중간에 4번 치료가 나와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치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결정도 지급 결정, 미지급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역번 판례가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이때는 법정지상권 소멸 통고를 하면 지상권 소멸된다라는 거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민법 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해야지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므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287조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는 꼭 알아둬야 될 판례입니다. 이건 이제 예외적인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니은번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됐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꼭좀 알아두셔야 될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제 미등기된 권리 중에서 분묘기지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 분묘기지권은 이것도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분묘기지권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죠. 일단 분묘기지권의 뜻은 뭐 남은 다 알겠지만 남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묘 기지와 그 주변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해서 이를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한 특수지상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타인 토지에다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타인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는데 이 분묘 설치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 분묘를 도대체 언제 설치했냐 이거죠. 설치 시점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의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해야죠. 전에 설치해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전에 분묘가 설치돼야지. 만약 2001년 1월 13일부터 그 이후부터 설치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설치 형태가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우리처럼 생긴 분묘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유발, 유골, 유해 등 시신이 안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신 안장. 따라서 봉분이 봉우리처럼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평장 또는 암매장, 암장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고
설령 본분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희신이 없다면, 희신이 없다면 이거는 바로 가짜묘, 즉 가묘, 가묘를 장래의 묘소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분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분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장 넘어가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은,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요 토지는 A 토지인데 B가 만일 분묘를 설치했다면 토지 소유자 A는 요 지역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없어지는 거죠. 사용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료는 어떻게 하냐? 지료도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취득되기 위해서는 교재 398쪽 동그라미 3번 거기다가 별표를 두개 놓으시고,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 및 취득사유, 취득요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기지권이 분묘가 설치되어야 되고, 형태가 봉분 밑에 시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별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어먼 취득사유가 있죠.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1월 13일 전에 봉분과 시신을 안장했다 해서 무조건 인정되느냐? 아니죠. 요 분묘를 설치할 때 설치한 사유가 토지 소유자 A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으면 그때부터 인정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됐을 때, 즉 토지 소유자가 딴소리 안 하지 않았을 때는 20년이 경과가 된그 다음 날부터 인정되는 거죠. 이때는 지료는 무상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래는 B 토지였어요. 그리고 B 토지고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토지를 A에게 매각했어요. 근데 매각할 당시에 이 B가 설치된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장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면 이때는 토지를 매수한 A가 이 토지를 매도한 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지만 B가 설치된 분묘에서 B가 계속 분묘에 가서 제사도 지낸다, 지내도 좋다라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럼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다 해서 B가 남의 토지를 사용을 할수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특수한 지상권 중에서도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권리가 있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자에게 타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타주점유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주점유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타주점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묘기지권자에게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민법에서 배운 내용 한번 기억하면 되겠죠. 즉 본래는 남의 토지예요. 여긴 A 토지, 여기는 B 토지예요. 근데 B가 여기가 경계인데 자기 경계가 여기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착각했어요. 착각. 착오해서 B가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B가 분묘 설치했으면 본래는 남의 땅에 설치한 거죠. 그렇지만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됐을 때는 이때는 착오해서 남의 땅에 설치했을 때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되고 이때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죠. 이때만 예외적으로 자주점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민법에서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교재는 이제 399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착오이한 경우도 인정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분묘기지권자는 누구냐?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의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예요. 분묘 소유자가. 근데 분묘 소유자가 누구냐? 제사를 주재하는 자죠. 근데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종손이면 누구냐? 조손. 그러면 종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적으로 기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으면 종손에게만 전적으로 전속하는 것이지 종중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손 외에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매년 시험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니은 번 399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그러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그런 종중이 직접 그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있다 하면 그때 예외적으로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봉분이 있으면 요 봉분 밑에 빗금진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하고 분묘기지를 분묘의 점유면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분묘의 기저 부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분묘기지라는 말이나 분묘의 점유면적이라는 말이나 분묘의 기저 부분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즉 남의 땅이지만 가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또한 남이 분묘를 훼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분묘 기저 부분, 즉 분묘 점유 부분, 여기 부분, 빗금진 부분만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빈 공지까지 미치죠. 그래서 밥상, 이걸 상석이라고 하죠. 여기도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비석 있으면 비석도 역시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또한 죽은 사람을 친구들 죽은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는 동물들, 뭐 문신 무신들이 있죠. 문신 무신 이걸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거래에서는 성물을 망부석이라고 하지만 판례에서는 성물이라고 하죠. 또한 올라가는 데가 좀 계단이 있으면 계단. 뭐 분묘가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다가 석축을 썩 이렇게 축대를 쌓았으면 이 축대, 축대를 석축이라고도 하고 축대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포함되고. 문제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지키는 성이 있어요. 둔덕 있죠, 둔덕. 둔덕. 이게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 지킨다 해서 사성이라고도 하는데 사성. 한자로 쓰니까 그러니까요. 사성이라고 해요. 사성은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둘로 판례를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봉분으로부터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이 봉분으로부터 너무 뒤에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사성이 설치됐다 해서 당연히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분묘기지권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죠. 또한 분묘기지권은 기존에 있는 시신을 전제로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할아버지, 조부가 계셨는데 나중에 조모, 할머니가 사망하셨어요. 할머니가 사망하셨을 때이 조모의 시신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쌍분의 형태건 또는 단분의 형태건 새로운 분묘가 신설된 권능은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새로운 시신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상석, 비석, 성물, 그 밖에 사성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미친다, 분묘기지에 한한다 한번 틀린 것이고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의 빈 공지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 지문상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된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하면 틀리고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기간 30년, 뭐 한 번 더 연장하면은 30년 더 연장해서 합쳐서 총 60년, 이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배한 받지 않는 거죠. 100년, 200년, 30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묘기지권이 계속 존속하려면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사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사, 즉 제사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한 개라도 없으면 분묘기지권 소멸됩니다. 그래서 분묘가 멸실됐어요. 멸실돼서 시신도 멸실됐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분묘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멸실이라면, 일시적인 멸실, 예를 들면 홍수 등으로 인해서 봉분이 절개가 되었을 뿐 시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한다는 것, 요거 차이점이 시험에 매년 나와요. 또한 제사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 지내고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방치하게 되면 봉분이 주저앉죠. 그리고 후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특히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사유 중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주 시험 잘 나오는 것이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라는 의사표시예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분묘기지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후로 계속 와서 점유하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상실됐다라는 거.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점유의 포기까지 이어지는 않다는 것은 아주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건 민법에서 무지하게 강조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치료는 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을 때는 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01쪽에 보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도 매년 한두 개의 지문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도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분묘기지권 공부할 때 항상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비교해서 민법에서 강의하셨을 텐데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인정되는 것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부터는 분묘기지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민법에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게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교재는 401페이지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법인데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 묘지 설치할 때 면적 제한도 없었어요. 존속기간 제한도 없었어요. 100년, 1000년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존속기간도 제한 없고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됐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됐고 그 면적도 제한 없었고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가 분묘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2001년 1월 13일부터는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건 또는 남의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건 면적 제한도 주고 존속기간도 제한 주고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게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가 기초과정, 입문과정과 일렬달과정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용어는 뜻은 다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장사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개념 용어인데 이거는 다 알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쪽에서 한 장 넘어오면 402페이지 시신의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럼 시신이 나오는데 이 시신을 어떻게 장례 치르냐 이거예요.
화장할 수도 있고 매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화장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에 화장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지만 돼. 신고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도 바로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24시간이 지나야지만 화장할 수 있는데 그때 화장하기 전에 먼저 화장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신고하고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귀명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살시켜 놓고 바로 화장해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신고하고 화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장은 먼저 매장하는 거예요. 시신을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매장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사후 후자예요. 나중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돼요. 나중에 신고라는 것은 매장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매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장도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최소한도 24시간이 경과되어야지만 매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을 하게 된다면 토지가 필요하고 화장을 한다면 토지는 필요 없죠. 그래서 화장에 대해서는 시험에 낼 수가 없죠. 왜냐면 토지를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그럼 매장할 때만 토지가 필요하니까 매장에 대한 내용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매장을 하려면 먼저 묘지부터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묘지부터 매장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위해서는 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묘지는 국가가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공설묘지라고 해요. 공설묘지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묘지예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사인이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사설묘지라고 해요. 사설묘지. 사설묘지. 그러면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시험법이니까 사설묘지를 봅니다. 묘지는 지금 현재 시신이 없고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미리 조성하는 땅을 우리는 묘지라고 한다 했죠. 분묘와 묘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겠죠. 분묘는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분묘. 시신이 묻혀 있지 않고 단지 나중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을 묘지. 묘지는 사설 묘지는 네 가지 묘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 묘지. 개인 묘지는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분묘 한기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을 개인 묘지라고 하죠. 개인 묘지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가 있고 설치하고 나서 시군구에 30일 내에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묘지가 이제 가족 묘지가 있는데요. 가족 묘지라는 것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런 시신을 묻기 위해서 미리 조성한 묘지를 가족 묘지라고 하고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고 이거는 먼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종중 묘지가 있어요. 종중 묘지를 다른 말로 해서는 문중 묘지라고 하죠. 그래서 종중과 문중을 같이 취급합니다. 이 종중원, 문중원들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묻기 위해서 미리 조성한 구역이에요. 이건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고 허가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묘지가 있어요. 법인묘지라는 것은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때 법인은 재단법인을 말하는 거죠. 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등기가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해야 돼만 등기해주고 그 재산에 대해서 등기해주는 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신을 묻기려면 토지라고 하는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법인묘지란 재단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묘지는 이거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받고 세금 혜택 받죠.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면적도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개인 묘지는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면 되지만 나머지 묘지는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묘지 설치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제한도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딜 보냐면은 그다음에 404페이지 분묘의 점유 면적과 설치 기간.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8번과 9번. 404페이지 8번과 9번. 자, 그러면 일단 묘지를 설치했으니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시신을 갖다가 이제 매장하는 거예요. 시신을 이 속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우리는 매장한다는 것은 분묘를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장한다는 것은 분묘 설치인데 개인 묘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수도 있고 가족 묘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종중분중 묘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수 있고 법인 묘지에다 이렇게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분묘를 설치할 때 분묘 설치를 면적 제한도 있고 존속 기간 제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묘 설치는 매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의 점유 면적 봅니다. 그럼 분묘를 어디에 설치하냐? 분묘를 즉 시신을 이렇게 설치하건 평정 이건 봉분 형태로 설치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평분 형태로 설치한다는 건데 평분 형태건 봉분 형태건 이거 전부 다 분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분묘인데 분묘를 설치할 때 어디에다가 이 분묘를 설치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개인 묘지 안에 설치하느냐 나머지에다가 설치하냐 이거예요. 그중에서 만일 개인 묘지 내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면 이거는 분묘 1기당 시설물의 면적은 30제곱미터만 가능한 거예요. 즉 상석, 비석, 성물 계단 요거 전체가 30제곱미터 이내. 합장을 하더라도 역시 30제곱미터예요. 합장하더라도 30제곱미터 이내. 왜냐면 개인 면적 자체가 30제곱미터 이내니까. 이같이 개인 묘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분묘를 설치했으면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 분묘 설치라는 것이 바로 매장이에요. 매장 신고해야죠. 또 별도로. 근데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묘지, 즉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 묘지 이러한 묘지 내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때는 봉분, 상석, 비석, 성물 이런 거 합쳐서 전체 면적은 15제곱미터만 가능한 거예요. 15제곱미터. 합장을 하면 좀 늘어납니다. 합장을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 분묘 시신 하나 설치했을 때는 10제곱미터까지만 가능. 1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합장할 때는 즉 하나를 더했을 때는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고 개인 묘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건 또는 가족 묘지 또는 종중문중 묘지 법인 묘지에 설치했건 존속 기간은 똑같습니다. 존속 기간은 중요합니다. 30년이에요. 설치한 날로부터 30년이에요. 근데 설치하고 나서 30년 동안만 이 분묘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다만 합장을 하게 되면 합장 시에는 합장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돼요. 다시 30년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버지와 같이 합장했어요. 그러면 합장한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1회 안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연장 기간은 딱한 번인데 30년인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최초 설치 기간 30년, 연장 30년 합치면 60년. 물론 합장을 했으면 합장한 날로부터 플러스 30년, 플러스 1회 연장하면 30년. 그럼 기간이 딱 끝나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내에 요 분묘를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게 되면 유골이 나오겠죠. 수습해서 화장하거나 납골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전속 기간도 시험에 나오고 면접도 시험에 나오니까 다 외워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 405페이지 동그라미 12번 자연장지 조성.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연장지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연장지. 자, 장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해요. 화장. 화장하게 되면 골분이 나오겠죠. 뼈가루. 이 골분을 묻는 거, 이게 우리는 장지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시신을 묻는 거는 매장, 화장해서 골분을 묻는 것은 장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지 조성하려면은 사람이 죽을 때를 기다려서 미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야지. 화장하면 골분이 나올 거야. 그 골분을 여기다 묻어야지라고 땅을 미리 조성하는 것을 장지라고 하는데, 국가가 조성하는 장지를 국가 자연장지라고 하고, 국가가 아닌 사인, 사설 자연장지라고 해요. 사설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앉아도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화장해서 골분을 묻으려고 미리 땅만 조성한다 이거죠. 사설 자연장지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는 또한 종교법인 자연장지가 있고, 종교법인 외에 기타 법인 자연장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개인 자연장지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신 한 구루, 시신 한 구를 화장해서 골분을 묻기 위해서 땅만 이렇게 조성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신을 골분을 화장해서 골분을 묻을 때, 만일 자연장지는 골분을 이렇게 땅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시신을 화장 골분을 이렇게 담 묻기 위해서 조성한 건데, 이때 골분을 그냥 골분만 묻으면 안 돼. 그래서 골분을 묻을 때는 골분하고 흙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서 해야 돼. 이렇게만 넣어도 되고, 또는 용기에 담아서 흙과 골분을 같이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돼. 이게 도자기 그런 건안 돼.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나무 용기에 돼.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안 돼. 도자기 이런 거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도자기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플라스틱 통에 담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용기에 넣었다면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용기 없이 그냥 골분 넣을 때는 그냥 해도 괜찮은데, 골분과 흙을 섞어서, 그리고 나중에 위에 잔디를 딱 덮고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잔디에다가 이거 누구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는 잔디장 이렇게 부르죠. 잔디장이라 불러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위에다가 심는다면 이걸 우리는 수목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조성한 지역을 장지인데, 사인이 설치에 대해서 사설 자연장지라고 불러요. 개인 자연장지. 이거 1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군구에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가족 자연장지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먼저 신고해야지만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에서. 종중문중장지는 요런 면적이 커요. 20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성하려면 먼저 신고해야지만 나중에 조성할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법인 장지는 종교 장지냐 기타 법인 장지에 따라 다르지만 종교 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는데 조성하려면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지만 조성할 수가 있어요. 종교 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따 법인도 재단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재단 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조성할 수 있는데 조성하려면 먼저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만 조성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면적은 못 이어도 돼. 그렇지만 개인 자연 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내 신고를 시군구에 해야 된다. 가족 자연 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법인 장지는 종교법인이건 기타 법인이건 허가를 받아야지만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405페이지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 요 내용은 뭐 주로 이제 농지법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 무조건 출제를 한 문제는 꼭 내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꼭 요하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405페이지에서 다시 만날까요?